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청년들이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 공기업의 직원들로부터 취업 관련 정보를 직접 들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순서입니다. 한전 KPS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전 KPS는 세계 최고의 플랜트 정비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 대표 공기업입니다. 발전소와 송변전 설비를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면서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발전 설비 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발전소의 발전 설비들을 정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을 마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회사에서 또 새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배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사나 그 사무 쪽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배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 전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일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안전 업무를 하고 싶으시다 싶으시면 산업안전기사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기나 기계를 하고 싶으시다시면 그 관련된 전공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 전기소방설비기사 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따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 단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한 건 아니고 전기 쪽 관련된 지식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깊게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 공부를 시작을 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절로 자격증도 취득을 할 수 있었고 그때 공부했던 지식을 가지고서 현재까지도 회사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를 직접 가서 분해도 해보고 조립도 해보고 시험도 해보고 발전 설비를 자기 몸으로 기술을 익히기 때문에 진짜 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NCS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인턴을 하신 분하고 하지 않으신 분하고 가지고 있는 실무 지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턴십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한전 KPS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300명의 인턴 사원을 선발하는데 에너지 분야 현장 실무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